기회했군요. 와. 아유. 이 한 공간 여기다 딱 마련해 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진짜 와. 이 어려운 게 아닌데. 사실 우리 김경아 씨는 책도 많이 읽고 또 계속 그림도 그리시는데 마땅히 그런 공간이 없으셨어요. 이제 여기서 그림 그리시고 이 코르크판을 전시판처럼 또 수시로 사용하시고. 이렇게 봤는데 도대체 우리 경화 씨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? 아직 없었나요? 파우더룸도 없어. 네, 아무것도 없었어요. 저는 화장실에 이렇게 있어요. 로션 두 개 이렇게 있고 화장할 일 있으면 그거 꺼내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거울 봐. 이거를 이 생각 자체를 내 공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이 신박한 정리를 촬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. 내 공간이라는 단어 자체를. 김경아 씨에 대한 자리가 요걸 준비하면서 봤는데 정말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잘하는 게 많거든요. 뭐,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글도 잘 쓰고 요걸 갖다 좀 치워놓고 우리 김경아 씨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게 요번 생각이었습니다. 흰색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. 뭐라고 너무 들어와 보고 싶고 사실 남편이 여기 앞에서 막 작업하고 알씨 만들고 그러면 뭐 여보 뭐 말을 걸고 싶어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이곳은 들어오면 안 되는 금녀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용의 공간이 되니까 나도 마땅히 들어와도 되는 곳이 됐잖아요. 그게 너무 감사해요. 예. 아니 근데 진짜 이 공간을 만들어준 분은 사실 우리 권 선생님입니다. 아유, 미담 미담.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반찬을 진짜 많이 비우셨다. 엄청 많이 비우. 저것만 딱 남겼어. 저것만 남기셨어. 그럼 몇 대 정도 비우신 거예요? 140대? 그럼 이제 그거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네,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? 김포에 있는 아이스카 경기장에 네. 거의 전시룸을 그쪽에서 마련해 주셔서 그분들이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거기다가 전시를 쫙 해놨습니다. 와, 반응이 좋더라고요. 예. 네. 아, 그래요. 여기 장식장이요. 네. 저쪽 벽에서 이쪽 벽 끝까지 딱 있었거든요. 아, 저기도 되게 애매하게 각이 앉아서 살짝 저기를 저렇게 활용을 해주셨구나. 아니,